네, 빠꾸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빠꾸 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랭구TV의 랭구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슬기한테 고백몰카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거 기획을요. 스윗보이 개그맨 이영준. 영준이가 기획했는데 오늘은 슬기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. 영준이한테 몰카를 할 겁니다. 사귀는 척할 거야. 꼽냐. 그래서 남자친구 집인 랭키로 이렇게 입어봤지. 지금 내 옷을 입었어요. 네, 우리 집에서 자연스럽게. 네, 자연스럽게. 네. 어쨌든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살펴보자고. 오늘 여기 자야 돼. 왜냐면 빠꾸형 TV는 봉준호 감독님이 본대. 아 진짜 그러면 뽀뽀해도 돼요?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빠꾸덕 좋아요. 아하. 연습 한번 해보자. 오빠. 잠깐만 박살 돋아. 잠깐만. 자 연기력을. 자 이제 거의 다 올 때 됐거든 연기. 라면 먹을까요? 어? 영 지난번에 몰카도 영준이가 기획한 거야. 장수 얘기를 좋아하는 척해서 내가 이렇게서 미친 사람이네요. 지금 몰래 카메라 좀 얘는 한번 매겨야 돼. 많이 매겼어요. 많이 매겼어요. 많이 매겨주실까나? 알았어. 오케이. 자. 그래서 안 오는 게 더 좋지 않아요? 미쳤어 몰카. 아 어색하다 여기. 오늘. 오늘 그런 날인가? 아 입은 줄 알았지? 이제 좀 있으면 올까? 원래 6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서 이렇게 빨리 여기 계셨어요? 어? 왜 빨리 계셨어? 아니야 나 여기 있지. 어? 문졌어. 나 아까 6시까지 만나기로 했잖아요 오늘. 그래 6시까지인데 지금 몇 시야 지금? 저 5분 지금 몇 시? 6시 12분 넘었지? 몇 분이야? 별로 안 늦었는데? 15분 나는 근데 여기 앞에 촬영 있어가지고 내 스트리가 끝나서 내 스트리 와 있었어요. 아 얘가 뭐 촬영 있다 그래갖고 또 이게 뭐냐 이거? 너 이리로 왔어? 아니지! 그거 선배님이 이거 내가 촬영하느라 옷 너무 불편하니까 편한 옷 달라고 하니까 이런 걸 주셨어. 아 아니 뭐 촬영하는데 자기가 그 같이 뭐 했어요? 아니 같이 한 거 알고 얘 촬영하는데 네. 우리가 6시까지 만나기로 했잖아는데 일찍 끝나서 갈 데 없더래 갖고 그럼 영준이 뭐 어차피 올 거니까 너 먼저 와서 있어 그래 갖고 왔는데 촬영할 옷이 너무 불편하다고. 편한 옷 달라고. 달라고 해서 그냥 입은 거야. 편한 옷. 그럼 이렇게 행동수술 하세요? 아야 내가 뭐 이렇게 슬기야 선배 이렇게 행동수술 하시지? 아 내가 행사수술 하지마! 하지마! 내 이놈! 왜 그래? 아니 너 왜 그래? 뭐예요? 어? 뭐 이렇게 시식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장난치는 거예요 나한테. 뭐가 이상한데? 뭐가 이상해? 왜 이렇게 친해요? 그때 우리 촬영하는데 네. 연락처 알려줬잖아. 네. 서로 연락 주고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뭐 몇 번 봤지 그래서. 아 몇 번 봤어요? 아니 뭐 일 때문에 통화하고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물어보려고 왜냐면 슬기가 그래도 이제 구독자가 많고 하니까 나 유튜브 좀 이렇게 하는 거 물어보려고. 일로써 너무 연관 있네. 됐어. 뭘 됐어요?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오픈해 이제 식당을 너도 이제 채널 있고 이제 슬기도 채널 있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니네도 아이디어 좀 이제 들어보고 좀 예뻐 보여야 되는데 그쵸? 누가? 내가 왜? 와! 예뻐 보여야 왜? 그냥 자체가 예뻐 아 무슨 소리예요? 자체가 뭔데? 내 눈에서 알아? 내 눈에서 알아? 오빠한테, 왜? 오빠한테 왜 그러는데? 아 진짜 이게 무서운가 봐. 아니 그래서 저기 그 가게를 오픈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좀 괜찮나 좀 뭐 근데 뭐 보일까요? 뭐 홍보가 그냥 네 약간 그런 게 좋잖아요. 또 뭐 묻었어?
안 묻었는데 뭐 오빠도 머리에 뭐 묻었어? 아? 야, 너 지금 오빠도 뭐 머리에 묻었는데? 뭐 묻었다. 아, 내가 떼줄게. 아 이거 뭘 자꾸 너 오빠한테 지금 아 귀여워 죽겠어 그냥 아, 미치겠다 그냥 어. 너 자꾸 자꾸 오빠한테 다가오면 오빠 심장 녹아버린다. 어머 세상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심장이 막 떨려 지금. 어머 아니 뭐 왜 이렇게 친해요? 원래 안 친하잖아요. 그때 촬영한 아니 지금 한 2주도 안 된 거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코드가 맞아 슬기가. 내가 내 눈을 봐. 왜 그래? 너무 건강해지고.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심장 터질 거 같아. 난 방광 터질 거 같아.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. 화장실 갔다 와. 화장실 갔다 온다. 알았어. 소연이 뭐예요? 원래 뭐가? 이상한 냄새가 나지 왜? 아, 뭔가? 무슨 냄새야? 아 진짜로? 아니야 얘랑 2주밖에 안 됐는데 뭐. 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한 거지 선생님. 아, 진짜 철단. 아니 야 그, 그런 거 아니라고. 슬기가 나랑 뭐 어울릴 것 같아?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막 눈앞에 막 뭔가 그려지기도 하고 뭔가 아니 그런 마음 있으면 말해줘요. 뭐가요? 아니야 우리 뭐가 후배야? 선배는 뭐라고 뭔가 저요? 아 아니요 아니지? 에이 아니야. 선배님 아까부터 선배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? 아 맞다 홍보 그거 너네 둘이서 니네가 그 먹방 느낌으로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아. 먹방. 그럼 눕방은요? 눕방은 이런 눕방. 야, 자꾸. 사진 한 장 찍을까요? 하나, 둘, 셋.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면 오늘 촬영 때문에. 엄청 일찍 일어났지. 야, 뭐 하냐 너? 야, 대선배야. 뭐 얼마나 친하다고 네가? 아니, 왜? 아니 그래서. 야, 너 너무 편해. 잠을 못 자. 뭐야? 뭐 그렇게 편해? 아니야. 왜 자? 선배님 집이지. 뭐 나 지금. 괜찮아. 정수리 냄새 좀 맡아보셔요. 뭐야? 여기 꽃이 맞어? 뭐야? 꽃향기 나는데? 아 진짜 맞어요? 어떡해요? 정수리에서 꽃향기 나. 여기서 꽃을 심었나 보다. 그러지 마세요. 오빠네 집에 놀러 가면은 편안한 모습 나오고 선배님 집에 놀러 가면 편안한 모습 나오고. 왜 지금 놀러 갔을 때? 놀러 가지 않았지? 안 놀러 갔어.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아까 뭐 물이랑 지금 기름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가? 뭘 안 어울리는데 뭔가? 선배님은 원래 개그맨을 약간 돌처럼 보신다고 돌! 록! 이번에 배웠지? 코비 꽁트 짰어. 뭐예요? 아 코비 꽁트? 야 럭 웃기잖아. 럭 얼마나 웃겨. 뭐가? 럭 진짜 머리 좀 여기 뒤에 다듬게 되는 것 같은데? 저요? 왜? 이상해요? 못생겼어요? 지저분해요? 벌레 같아요? 대걸리짝 같아요? 다른 남자들이 너 쳐다보는 게 싫어. 왜요? 그냥 싹! 좀 쿠션 없나? 저 베개 있어 베개 차라리 베개를 여기나 방 베개 좀 갖다 줄래? 아니 네가 하지 마 베개 네 허리 아프면 아니 잠깐만 야 내가 너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왜 슬기한테 시켜? You what? 야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네가 왜 슬기한테 시켜? 아니 슬기가 입고 살아 이거 뭐야 지금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아 그러면 뭐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아 그럼 내가 가져올게 가야지 아 아니 아 내가 아니 Oh no. 빼박인데? 아, 네. 얘기할게. 아, 저 좀 불편한데. 얘기할게. 슬기야, 솔직히 얘기할게. 사실은 지난번에 물컵 찍자 그랬잖아. 네. 슬기가 열받는다, 복수해야 된다고 영준이 물컵 찍자고. 아 선배님, 죄송해요. 너무 죄송해요. 아니야. 너무 맹성쳐. 야, 우리 엄마 거야 이거. 어머니 거예요.
촬영했잖아. 네. 촬영한 이후로 실기 연락처 받고 처음하고 두 번째로. 아, 그 연락. 와.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지금 없어서인지 연기가 너무 알콩달콩이야. 실제로 어땠어요? 그냥 만나봐. 헛둘 서인 헛기.